2024년은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한 해인데요. 저희 가족이 호주로 이민 온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4박 5일간 모두 시간을 내어서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빌린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드는지 우리 손주 아세리도 너무 좋아하네요. 저희가 여행을 떠나온 지역은 시드니에서 1시간 반 북쪽으로 올라온 센트럴 코스트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워이워이라는 지역에 방 4개짜리 하우스를 빌렸어요. 넓고 또 쾌적한 숙소에 수영장과 또 스파까지 달려 있어서 가족들이 모두 다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우리 아세리가 너무 신이 나서 이방저방 아세리 여기 구경하고 사모님이랑 있어요. 같이 콜콜할 거야? 네. No? 아세리는 어디서 콜콜할래 그럼? 저기 온수인. 물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과 또 손주 아세리는 첫날부터 당장 수영장에 들어가네요. 다행히 이날은 날씨가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서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춥지 않게 물에서 재미있게 놀고 또 따뜻한 스파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 아, 계속 잡고 있어요. 여기 머리 바늘 봐라. 아기들의 웃음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죠. 우리 아세리의 깨르륵 소리는 할머니 마음도 정말 기쁘게 만듭니다. 뭐 너야? 싫어? 그냥 아빠랑 이렇게 놀 거야? 저거 하기 싫어? 뭔데? 뭔줄 알고 어? 저거 노래? 해보자. 우와, 재밌겠다. 가자, 행복해. 아빠가 들어와 줄까? 아저씨 탈 거야, 여기? 이제 한창 말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세리는 두돌이 조금 지났는데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말들을 따라서 말하고 또 단어들을 많이 익히고 있어요. 삼촌이 놀아. 첫날 저녁은 월남쌈을 시드니에서 테이크어웨이 해왔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특히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샤브샤브 고기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저녁 식탁을 대하네요. 우리 둘째 손주 이안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운 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2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아침부터 미모가 열리라는 우리 이안이 너무 예쁘죠? 굿모닝. 이안이 배, 이안이 손. 우리 아세리는 다리에 살짝 금이 가서 기부스를 했다가 푼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걸음걸이가 살짝 서툰데, 그래도 신이 나서 아침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쫑알쫑알 바쁘네요, 우리 아세리가. 있어요. 엄마 언니.
전날 남은 재료들로 거하게 아침을 잘 차려서 먹습니다. 잠들어 있던 삼촌 고모를 다 깨워서 근방에 있는 워이워이 와프로 잠깐 나왔어요.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던 곳은 피셔맨스 와프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씨푸드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고 이 지역에서는 좀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문 여는 시간이 12시라고 해서 근방에 있는 와프 산책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깥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우리 아세리는 밖에만 나오면 신이 나서 또 잘 놀고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우리 이안이는 유모차에 잘 누워있네요. 몇 명이나 찍는 거야 도대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자. 아프티시 다 에어드랍 해드릴까? 열심히 찍어. 이 식당이 피셔맨스 와프라는 해산물 전문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기다리면서 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떠나지를 못하네요, 우리 아세리가. 그동안 애 둘을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던 우리 아들과 며느리도 가족여행에 와서는 아기를 나눠서 돌볼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또 조금 여유있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가 반쪽짜리 유튜버라 그런지 기껏 이렇게 열심히 기다릴 때는 동영상 찍어놓고 막상 레스토랑에 들어가서는 먹느라고 바쁘고 돌아가면서 애기 돌보느라고 제대로 된 음식 사진은 찍지도 못하고 바빴네요. 레스토랑 내부 분위기만 이렇게 몇 장 남겼어요. 음식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았는데 1인당 40불 이상씩은 시켜야 한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어른이 5명이라 200불 이상 정도를 들여서 많이 요리를 시켰는데 되게 먹을만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이동할 때는 아사리는 제 차를 타고 함께 갑니다. 할머니 빠방! 타고 도착한 곳은 에탈롱 비치예요. 에탈롱 비치에서 산책을 하면서 우리 아사리는 잠깐 모래놀이를 했어요. 0 되면 이제 가는 거야. 중간중간 숙소에도 들르고 또 숙소에 있는 수영장과 스파를 이용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둘째 날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저녁 메뉴는 바베큐, 스테이크와 또 맛있는 삼겹살 구워서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덧 셋째 날이 되었어요. 항상 아침에는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할머니, 그 다음에는 아기들이에요. 우리 손주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 재롱을 보느라 또 아침 시간이 바삐 지나갑니다.
둘이서 똑같은 잠옷을 입고 누워서 노는 게 얼마나 예쁜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우리 아세리는 25개월, 우리 이안이는 4개월 반이에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너무 귀엽죠. 우리 아세리는 가끔 이렇게 동생을 향한 사랑이 폭발할 때가 있는데 이안이가 이쁘다고 또 뽀뽀를 해대네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사이좋은 모습은 참 보기가 좋아요. 셋째 날인 오늘은 테리갈에 놀러 왔어요. 워이워이에서도 멀지 않고 또 테리갈도 아주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이곳에 와서 브런치도 먹고 또 아세리가 좋아하는 모래놀이를 2차로 했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서 거의 30도 웃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수영장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잘 도와주네. 잘 누워서 놀고. 응? 엄마 아빠 보고 있어요? 나 멀리서 살 건데. 야, 너 뭐 하는 거야? 춥지 않았어. 시원한 수영장에서 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뜨끈한 또 스파에서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보글보글보글 이거 된장찌개 소리 아닙니다. 스파의 버블 소리입니다. 엄마 이제 밥 볼까요? 아세 굿모닝. 굿모닝. 아세 잘 잤어? 삼촌 고모는 왜? 코코. 삼촌 고모도 코코하지. 왜왜. 베이비는 왜왜 했어? 왔다. 왔다. 어? 끝났네. 네 번째 날 너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난 아세리는 할머니랑 함께 또 부엌 탐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세리가 좋아하고 자주 먹는 아침 메뉴는 윗픽스. 윗픽스를 우유에 넣고 섞어서 거기에 요거트랑 또 뭐 좋아하는 과일들을 넣어서 먹습니다. 넷째 날인 오늘은 날씨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해서 모두 실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갈 장소는 치킨치킨이라는 그 센트럴 코스트 지역에서 유명한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점이에요. 아니 맞아? 이게 뭔 느낌이냐면 가격이랑 너무 맞지 않아. 맛이
너무 싸. 열이 너무 싸. 꼬리를 놓고 노래 들었어? 뽀로로 만드는 거야? 거기요. 뽀로로 만드는 거야. 아셀이 안전벨 타기 싫어서 울어요. 너무 새벽에 아무데도 못 가는데 이런 세계가 너무 졸린 시간인가 봐요. 너무 졸린데 또 카시트 앉으라고 하고 또 안전벨트 한다고 해서 화가 나서 우는 우리 아셀이 우는 거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고스포드에 있는 리지널 갤러리입니다. 지역 아트 갤러리인데 이곳에서는 갤러리보다 또 그 뒤편에 딸려있는 자그마한 일본식 정원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비가 오지만 함께 구경을 해보았어요. 왜? 이 재패니스 가든이긴 하네. 응, 재패니스 가든이네. 되게 조그맣고 아기자기하다 가든. 여기는 호주 아니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느낌. 근데 호주 사람 이런 인위적인 약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잖아 호주 사람들. What the duck doing? I don't know. 코이 파빌리온. 이건 뭐야? 코이는 코이피쉬. 아. 잉어. 코이. 붕어? 코이피쉬는 나중에 찾아보니 제대로 번역하면 비단 잉어라고 해요. 우리가 오니까 뭐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먹었네. 비가 오는 날도 열심히 여행을 해야 되니까 또 다음 일정을 보면 에리나라는 지역에 있는 에리나 베어라는 쇼핑센터에 왔어요.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마지막 날 너무 맛있어. 숙소를 체크아웃하고 도착한 곳을 브러치를 하기 위해서 검색해서 찾아온 세드스라는 주변에 유명한 레스토랑이에요. 간에 익힘, 채소의 익힘 정도가 딱 맞고. 마운트 화이트라는 지역의 세드즈 마운트 화이트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이 레스토랑이 2023년과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스토랑 20위 안에 들었다고 하네요. 저희도 잘 모르고 찾아갔는데 음식 맛이나 주변 환경이나 또 실내 인테리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가까운 시일 내에 꼭 다시 한번 찾아가서 제대로 또 식사도 해보고 싶은 그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희가 브런치 메뉴로 시켰던 다섯 가지 메뉴가 모두 다 너무 맛있었고 커피나 음료도 수준급이었어요. 다시 찾아가서는 런치 메뉴에 있는 파스타랑 다른 종류의 식사들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행복한 가족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답게 이곳에서의 기억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스팟으로 저희가 들렀던 곳은 세든스에서 멀지 않은 페인터스 락이었는데요. U자형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 흘러가는 이 혹스베리 리버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굉장히 마음이 탁 트이면서도 평온해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의 4박 5일 여행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 여러분도 좀 시간이 되시면 시드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런 다양한 볼거리와 또 노을거리들이,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다리가 쑥! 저기 아세. 아유 아세리. 아유 아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